안녕하세요. 오늘은 PBA 팀리그전에서 나왔던 재미있는 배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배치라서 어제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급하게 수록을 했습니다. 옆돌리기 배치인데요. 옆돌리기에도 수록을 했고 프로샷에도 수록을 했습니다. 일단 옆돌리기에서 보면 옆돌리기를 패턴으로 나눠서 연습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는데 길게 치는 옆돌리기가 옆돌리기 패턴 4번입니다. 이 중에서 이런 길게 치는 배치에서 키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키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한 배치가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배치입니다. 비슷한 배치다 해서 4-2F로 수록을 했는데 세이기너의 키스라는 제목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이런 배치인데 PBA 팀리그 세이기너 선수하고 조재호 선수의 게임이었는데 3세트, 세이기너 선수가 이것만 치면 세트를 이기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세이기너 선수가 좀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 중에서 동영상 버튼을 터치하면 세이기너 선수의 동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연결이 되는데요.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 14점의 세이기너 사이브로 선수가 잠깐 마무리 고민을 한번 하고 옆돌리기 쳤는데, 키스가 키스가 보인가요? 났습니다. 다시 자세를 제가 고쳐줘야겠죠? 이 배치를 여기서 보고, 키스가 세이기너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가 키스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군요. 이게 여기에 키스가 있는데, 어떻게 키스를 제거하고 치나,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세이기너 선수도 키스가 나더라고요. 자, 세이기너 선수의 장면입니다. 잠깐 망설이죠. 14점의 사이그너 마무리 옆돌리기 옆돌리기 키스가 보였나요? 다시 자세를 고쳐잡았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키스가 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키스가 있었군요. 매치 포인트를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배치가 세이기너 선수조차도 키스를 뺄수 없는 그런 배치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실제로 그런지 쳐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했는데요. 아직 저는 쳐보질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키스를 뺄 수가 없는지. 세이기너 선수는 공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빨간 공이 이쪽으로 왔다는 거는 2분의 1보다는 두껍게 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3시 방향 투팁에 두께 8분의 5 정도가 아닐까 예상을 해봤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빠져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빠졌으나, 득점이 안 되네요. 그러면 3시 방향 3팁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시 방향 3팁이 되게 되면, 내 공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3시 방향 3팁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내 공의 속도가 빨라지긴 했는데, 오. 이렇게 하니까 득점이 되네요. 자, 이거를 평범하게 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길어지고, 요거보다는 좀 얇게 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치면 키스가 나죠, 그쵸? 여기에서 키스가 있기 때문에, 세기너 선수가 좀더 두꺼운 두께로 눌러친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 배치를 왜 소개하고자 하냐면, 대대 점수 20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옆돌리기 길게 치는 배열에서 이 근처에서 키스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좀더 높은 점수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키스는 알아둬야 하는데, 마침 세이기너 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도 아차하면 실수가 나오는 그런 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배치는 연습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확실한 해법을 정립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께를 더 쓰고 당점을 올려서 짧게 만든다든가, 회전을 줄여서 얇게 쳐서 키스의 시간차를 만든다든가, 아무튼 자기만의 해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키스가 있는 배치에서 키스를 제거하면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키스가 나지도 않는 배치를 가지고 연습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키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치, 즉 세 공의 배치를 정확하게 두고 한결같이 연습을 해야, 그래야 연습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구를 진심으로 연습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당구박사로 검색하셔서 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 구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배치는 옆돌리기 네 번째 패턴에도 수록이 되어 있지만 프로샷에도 일단 수록을 했습니다. PBA 에필로그에다가 세이기너의 키스라는 제목으로 수록을 했는데요. 세이기너 선수가 키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빼고자 노력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키스를 해서 실패하고만 재미있는 배치,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또 PBA에서 재미있는 배치가 나오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